그래 이제 내가 아프고 나서부터죠. 네, 아프고 나서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. 병원에서 나오면 집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동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거꾸로 돌아왔는데 문을 딱 닫아놨어. 그 뜯으니까 이제 얘네들 너 왜 닫았니? 이러니까 내 방이에요. 그래요. 지방이라서 문 닫았대. 사춘기 때. 나도 이제 그래서 끝나야 되는데 또. 그래서부터 완전 막 성질이 확 난 거야 내가. 그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. 손녀와 사이가 좋았던 그때가 조금 그립기도 하세요? 네. 오 맞다. 오. 자 그러면 우리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. 우리 손녀딸 아예 귀가 간지럽겠다. 지금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본인 없는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. 글쎄 제가 그냥 봤을 때 물론 짧은 영상이지만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지도 않고 가정 교육을 잘못 받지도 않고요. 그냥 요즘에 요 나이 또래 다 와요. 말도 똑부러 지가. 네. 이건 하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길에서 만났는데 모른 척 했을 때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. 내가 조금 왼쪽이 불편한 나를 부끄러워하나 이런 마음도 드셨어요? 두 번을 만났었는데요. 네. 한 번은 여기서 도망가 이렇게. 네네. 새끼로 딱 세가지고. 네네. 되게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정말 그 마음 이해하고요. 얘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네. 얘의 생각과 마음을 제가 조금 대신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꼭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설명을 네. 좀 해봅니다. 네. 혹시 할아버지 그랬는데 길에서 그냥 나갈 때 인사도 안 하더니 이럴까 봐 혹시나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럴까 봐 순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겠네. 그러면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얘 입장은 이 표현을 써야 되나? 얘는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뻐해 주고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키워도 얘는 자기는 이 집에서 얹혀 사는 거예요.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. 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.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남편분은 어른이시잖아요. 얘는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 어떻게 이 위치가 같겠습니까? 입장도 다르죠.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. 말도 뭐. 그렇게 또 제가 갑자기 너무 죄송하고요. 네네네.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